지난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낮아진 눈높이보다 더 밑돌자 실적 공포가 현실화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퀀트와이즈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증권사의 전망치가 있는 국내 상장사 중 55곳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39곳이 기대치 이하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미 증권사들은 4분기 실적 악화가 단순한 일회성 비용 탓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2023년 실적도 낮춰 담고 있습니다.